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FW 시즌에 많이들 신으실 더비와 부츠류. 만약 아직 구매를 안 하셨다면 더비를 사야 되나 부츠를 사야 되나 고민하실 분도 계실 것 같고, 이미 갖고 계시다면 어떻게 다음과 업그레이드 사지 고민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더비 부츠 코디들도 보여드리고 트렌드를 반영한 How I Upgrade My Shoes 편인데요. 물론 제 조언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이렇게 입기 싫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즘 요런 더비 부츠가 이쁘더라. 한번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How to Upgrade Your Shoes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자, 우선 더비부터 시작해볼게요. 더비를 활용한 여러분들이 많이 입으실 법한 코디들을 준비해봤는데요. 슬랙스 셔츠 코디에도 입으실 테고 다양한 데님들과 가을 시즌 아우터들을 활용한 코디들도 많이 입으실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서 치노 팬츠 활용도 많아서 치노 팬츠에 더비도 많이 신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요 익숙하실 법한 더비 코디들을 슈즈만 바꿔서 한번 업그레이드 해볼까 합니다. 요즘 구이디, 마르셀, 오피치네, 크리에이티브 등 많은 해외 브랜드에서 좀 가죽 더비이지만 좀 더 야들야들하고 주름진 요런 더비들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제 눈에 이뻐 보였습니다. 누군가에겐 살짝 사용감이 느껴지는 빈티지한 느낌이라 싫으실 수도 있지만 전 이런 느낌이 오히려 좋더라고요. 그래서 로맨틱 무브 더비들 중 뉴 빈티지 제품이 가죽도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쭈글쭈글 주름 표현이 되는 느낌이라서 더비이지만 트렌디하고 편하게 신으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제품을 아예 오래 착용을 해주셔서 더 사용감 있게 신어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블랙 컬러감도 기본으로 좋지만 다음 업그레이드 슈즈는 또 블랙으로 사기 싫어 하신다면 컬러감 있는 더비도 추천드려볼게요. 자, 그래서 더비를 신으실 때 가장 익숙하실 조합, 슬랙스와 셔츠를 활용하는 조합인데요. 기본 더비를 활용하셔도 좋지만 제가 추천드린 요 더비를 활용해줌으로써 뭔가 포인트 더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졌어? 하실 수 있는데 이게 가까이서 이제 자기 만족이죠. 위에서 이렇게 내 발을 내려다 볼 때 이거 새로운 요즘 트렌디함. 생각보다 이런 작은 디테일, 작은 변화가 패션의 센스를 다르게 해주거든요. 신발 쉐입이 조금 더 얄쌍해지고 앞코가 뜨지 않아서 포멀하면서도 트렌디한 느낌이 강조될 수 있고 블랙 슈즈를 활용하는 코디라고 해서 너무 또 무채색 계열 코디만 고집하지 마시고 셔츠에 컬러감 있는 것도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슬랙스 다음으로는 데님과 많이 코디를 하실 텐데요. 테이퍼드나 스트레이트, 과하지 않은 핏의 데님과 매칭해줘서 깔끔한 룩을 연출하셔도 좋고 와이드한 데님을 활용하셔서 좀 빈티지스러운, 좀 내추럴한 맛을 내는 것도 요즘 트렌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깔끔한 더비 스타일링에 더비 슈즈만 바꿔줘도, 루즈한 데님에 더비만 바꿔줘도 아까 말씀드렸듯 작은 변화에서 오는 센스 차이 혹은 그냥 스스로의 만족감이 올라갑니다. 특히 요런 빈티지한 질감 표현이 좀 들어가준 더비류는 데님과 면 팬츠와 굉장히 잘 묻기 때문에 나는 요런 걸 더 선호한다 하신다면 한번 신어보세요. 키미야, 근데 나 깔끔한 룩이 아니라 섹시를 위해서 더비를 신어! 그러면 가죽 자켓 룩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룩에서도 마찬가지로 더비 슈즈만 살짝 바꿔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 큰 변화는 없습니다. 몸에 바른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스스로 내려다보면서 아따 내 새 신발 이쁘네 하는 만족감? 그리고 아우터에 따라서 조언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옷은 블랙으로 입고 나는 아우터 쪽에 살짝의 색깔, 근데 거의 없지. 자켓에만 컬러 포인트가 들어간 게 아니라 요거 신발까지 신경 썼구나 요런 룩을 완성해주는 거죠. 사실 옷 전체적으로 컬러를 주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차라리 신발에다가 색감을 넣어주는 게 쉬울 수도 있다니까요. 그리고 브라운 더비는 아무래도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쁘다 하는 코디들도 한번 보여드려보겠습니다. It's amazing time! 개인적으로 빈티지한 스타일, 이 질감 표현이 잘 된 더비류는 면 팬츠들과 매칭해줬을 때 참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브라운 데님류와 셔츠를 입으실 때도 포인트 슈즈로, 아니면 생지 데님을 자주 입으신다 하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려요. 생지와 브라운 더비 진짜 잘 맞거든요. 혹은 치노 팬츠를 활용하시는데 아메카지 즐기시는 분께도 추천드리고 좀 갬성 룩으로 풀어주시는 분들께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제부터는 부츠 스타일링, 부츠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많은 해외 브랜드 쇼에서 부츠 스타일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미 메이징 완료, 꼭 신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부츠를 처음 구매하신다 입문자분들께는 너무 동글동글하지도 너무 각지지도 않은 적당한 세미스퀘어 정도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뭔가 코디함에 있어서 슈즈 자체에서 오는 무드가 세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차가 있겠지만 부츠가 발목까지 올라와서 더 어렵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너무 신경 안 써도 돼요. 어차피 바지가 덮을 거거든. 웬만한 여러분들의 미니멀 룩, 세미 캐주얼 룩, 캐주얼 룩까지 다 섭렵할 수 있는 게 부츠니까요. 네이징 준비됐나요? 가보실까요? 개인적으로 딱딱똑똑 광택감이 있는 가죽 부츠는 시크하고 섹시한 무드가 어쩔 수 없이 살짝 풍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FW 시즌 편안한 무드로 부츠를 즐기신다 하면은 스웨이드 부츠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전 옛날부터 스웨이드 부츠를 추천했지만 요번에 트렌드라서 강력하게 한번 밀어볼게요. 스웨이드
스웨이드 소재에서 오는 부드러움, 따뜻함이 조금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광택감이 없어서 더 편해. 그래서 추천드리는 제품은 요 로맨틱 무브의 스탠스 제품. 스웨이드가 맛깔나게 나오더라고요. 같은 룩을 입혀놔도 뭔가 신발적으로 광택감이 없으니까 덜 부담스럽지 않나요? 특히나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아우레가시, 르메르 이런 코디에 부츠가 많이 활용되어서 이걸 따라 입으면 코디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환호했던 르메르의 오레오 룩을 부츠를 활용해서 갖고 오는 거죠. 혹은 이 아우레가시의 힙한 이 스타일링을 내가 입을 수 있는 선에서 코디를 하는 거예요. 맨살 가죽 자켓 못하잖아. 강요 드릴 수 없잖아. 그리고 부츠류 코디를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 기준 이쁜 코디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특히 블랙진을 갖고 계신다면 스웨이드 블랙과는 이렇게 다리도 길어 보이는 효과를 맛보면서 그 위에 좀 축축 처지는 듯한 니트를 입어주면 또 섹시함이 강조되고요. 그리고 레더 부츠력을 활용하신다. 이때 레더도 살짝의 광택감이 있는데 신발까지 광택감이 있어서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 근데 스웨이드는 광택감이 없잖아. 부담스럽지 않잖아. 그리고 평소 입으실 미니멀한 룩에도, 그리고 캐주얼한 무드 룩에도 그냥 신발 다 얹어주면 되니까요. 올 FW 전 스웨이드 부츠력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디를 보시면 알겠지만 살짝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슬림한 스타일과 부츠 매칭은 찰떡 콩떡이에요. 다리에서 발끝까지 쭉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게 굉장히 섹시하게 다가오기도 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 근데 부츠류 중에 집업 부츠는 아 이게 지퍼 귀찮아서 나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건 바로 첼시 부츠. 발목 쪽 밴드 디테일이 있어서 신고 벗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이렇게 앞코가 살짝 슬림해지면 섹시한 무드에도 좋지만 웬만하면 클래식 룩에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클래식한 무드에도 사용해보고 싶어 하신다면 브라운 컬러감의 스웨이드 부츠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푸르른 느낌의 룩들에 이런 첼시 부츠 진짜 매칭하면 기가 나거든요. 너무 와이드하지 않은 치노 팬츠 활용한 프레피 룩 혹은 생지데님을 즐기시는 분들께 강추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웨이드 부츠를 착용해줌으로써 살짝의 으름미가 좀 패션 센스, 그런 으름 센스가 좀 돋보인다고 할까요? 그렇게 느껴져요, 전. 그래서 전체적으로 프레피, 아이비리그, 캐주얼 무드까지 좀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브라운 첼시 부츠. 치노 팬츠의 이번 시즌 트렌드 아이템 페어아이 니트 맛이 나는 그런 니트류를 얹으셔도 굉장히 이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찰랑이는 감성보단 좀 빳빳한 면 팬츠를 활용한 바시티 코디에도, 아니면 클래식한 감성이 좀 느껴지는 케이블 니트 스타일링과도 매칭해주시면 정말 이쁠 것 같습니다. 내 취향이야. 부츠류를 캐주얼한 룩으로 풀기 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노노. 물론 부츠의 쉐입감이나 소재감에 따라서 추천드리는 코디는 다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패션에 대한 도전정신이 있어, 남다르고 싶어 하신 분들께는 요 리버 부츠를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앞코의 쉐입감이 둥글해서 살짝 부담스럽다고 느껴질 수 있는 요 절개 디테일이 너무 빡세게 다가오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스웨이드 컬러감 자체가 체스넛 컬러감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예쁜 브라운 컬러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슈즈를 데님을 살짝 이용해줘서 살짝 잘 덮어주신 나면 너무 이쁘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디테일 있는 부츠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한 예쁜 코디들. 아무래도 살짝 누리끼리한 톤이 들어간 부츠이기 때문에 누리끼리한 톤이 들어간 좀 빈티지스러운 데님과 매칭해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루즈한 느낌 싫다 하신다면 살짝 슬림해진 뭐 흑청 데님과 연출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시즌 트렌드했던 브라운 데님에 매칭을 해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좀 더 포근한 감성으로 니트를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니트랑 스웨이드가 너무 잘 어울려. 마지막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레트로 빈티지 무드 팍팍 내는 거. 그냥 중청 데님에다가 빈티지한 레더 블레이저 좀 어벙하게 걸쳐주시고, 이거 어려울 수 있지만 살짝 아우레가시 그런 바이브? 스토커즈. 자, 이렇게 해서 로맨틱 무브 더비 부츠를 활용해서 누군가에겐 입문템이 될 수도, 혹은 누군가에겐 업그레이드 슈즈팬이 될 수도 있는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평소 스니커즈가 뭔가 내 옷 스타일에 살짝 캐주얼함을 너무 주는 것 같아서 마음에 안 들어 하신다면 FW 시즌 추천드린 부츠 더비 한번 활용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추천드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물 드려야죠. 영상을 보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앞으로도 이 슈즈를 잘 활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코디를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